오빠 어디 가? 지금 어디 가는데? 응? 비밀. 돈 왜? 아, 오토바이 맘마 먹이러 가. 얼마야? 10만 동. 10만 도? 다 쓰라고? 어제 뭐 꿈꿨어? 그러면? 그냥 복권 사고 싶어서 가는 거야. 에헤이, 무슨 꿈꿨는데? 그래? 그거 만약에 당첨하면 뭐할 거야? 세계 일주 갈 거야. 또? 없으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지. 날짜 봐봐. 25일인데? 혼나야지. 오늘 방가 없어. 오늘 방가밖에 없는데? 3, 5, 없어. 없어. 내가 원하는 번호 없어. 없어? 어. 또 가야 돼? 어. 진짜 운전 못함. 송이 형 này ở đâu vậy chị? 여기 여기. 송이 형 này là bên này. 없어. 없어? 어. 47이나 둘 다 없어. 거기 가자. 근데 내일 하? 야, 한번 서. 까만 내일 것도 한번 볼까? 내일 건 있어. 내일 것도 한번 사볼까? 괜찮아. 아, 마이 빛? 괜찮아. 마이 뭐 이거? 마이 뭐? 아, 나 지금. 이거 어디 거야? 이거 롱안. 롱안이야? 응. 갑시다. 일단 내일 거부터 사봤어. 나 겨울아, 나 자겠네. 없어. 여기야. 46이야. 아, 애매모호한데 하나 살까? 없어, 사줄까?
거야. 오늘 내일이야. 내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데. 봐봐. 74번 오늘의 행운의 숫자. 아이고 뭘 봐봐. 지금 여기 어떻게 가야 돼? 47번도 있으면 좋은데 47번이 없어. 아직 미련 있어? 하나 더 사고 싶긴 한데 그냥 아예 오늘 미련 털게. 내일 걸로 사자. 무늬 하나 골라. 얘 나 괜찮아. 아니 무늬 하나 골라. 아 나 오늘 안 살래. 아니 오늘밖에 없어. 이제 더 이상 보고 안 살 거야. 오늘로 마무리. 그럼 내일 그 47번 뭐 이런 집 봐봐. 여기네 47번 딱 보이네. 딱 보여. 딱 보여. 됐어. 오늘 끝. 레어 만족해요? 아주 만족합니다. 갑시다 갑시다. 늑비사고 집댁입니다. 네, 저는 지금 4시 38분 한국 시간으로는 6시 38분이고요 베트남에 못 가는 4시부터 추첨을 시작합니다. 4시 이후에는 이제 복권 추첨이 시작된 후 4시 반에 이제 복권이 종료되는데 지금 복권이 종료된 시점에서 저는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권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지금 접속해 있습니다. 복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약자인 XSKT GetGoaSoSoGinDisBamien 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각 지방별로 민롱, 민증, 짜빈 이렇게 번호가 있으며 그 밑에 지역인 다른 지역, 빈진, 꽝치, 꽝빈 등 이런 각 지역별로 이제 번호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복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빈증, 맞지? 빈증, 여기 있네요. 빈증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빈증, 빈증 지역에 있는 번호를 확인하겠습니다. 46, 꽝이죠? 과연 우리가 맞은 숫자가 있을지. 33번, 92번. 없는데? 와, 아무것도 없네요. 꽝이에요, 꽝. 아, 어떻게 꽝일 수가 있지? 다른 지방 것도 없네. 다른 지방 것도 한번 봅시다. 우리는 03 그리고 74. 네. 우리는 남, 중북? 뜨는? 거기는 북쪽. 여기 북쪽, 북쪽도 한번 봅시다. 혹시 북쪽에 운이 있나? 없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복권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와. 여러분, 아직 저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일 복권이 아직 남았어요. 그럼 내일 한번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허무하게 복권을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드디어 다음날이 됐습니다. 오늘은 7월 25일 현재 시간은 5시 52분 베트남 시간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7시 52분입니다. 현재 저는 롱안 복권 이 두 장의 당첨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어제 보여드렸던 웹사이트로 들어왔고요.
복권 같은 경우는 보통 4시부터 추첨을 시작하여 4시 반쯤 되면은 모든 지역의 추첨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시 반쯤 들어가서 복권 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만약 여기서 10만동 단돈 5천원이 된다고 하면 그 10만동 가지고 다시 복권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권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는데요. 롱안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롱안. 롱안은 쌀로 유명한 지역이죠. 당첨되면 쌀이나 사러 가야겠네요. 참 이거는 당첨될 경우에는 이 복권 같은 경우 당첨될 경우에는 보통 1등 같은 경우는 그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롱안의 복권에 관해 당첨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라도 돼야 될 텐데. 처음에 59 땡이죠. 748 당연히 땡이고요. 아 47인데 590142 땡, 61 땡, 00910 00 땡, 87 땡, 64 땡, 06 땡, 07 땡, 6530 땡땡, 86 땡, 02 땡, 44 땡땡. 에이! 안 되네요. 아, 진짜 역시 복권하고 운이 없네요. 이로써 저희 반미터 커플의 복권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제 인생에 복권은 없어요. 베트남에서 이런 복권들 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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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복권은 사람을 열받게 하죠. 하지만 제 인생에 제 돈으로 더 이상 복권 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신짜오각 봤네.